이번 영상에서는 CentOS 7 리눅스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쓰시는 뭐 검색 사이트나 아니면 네이버에 직접 뭐 CentOS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저는 뭐 직접 도메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를 실행시키신 후에 CentOS. CentOS.org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센터 더 CentOS 프로젝트라고 나오죠. 일단 뭐 설명드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리눅스의 종류도 뭐 배포판의 종류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뭐 계파도 있고 그다음에 CentOS 어떻게 탄생이 되어 있고 현재 그 CentOS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일단 그냥 다운만 받게 받는 형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만약에 더 자세한 설명이 궁금하다 그러면 또 다른 영상으로도 제가 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본 영상에서는 다운로드만 빨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왜 메인 센트스 프로젝트 화면이 나타나고요. 위에 보면 이제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죠. 다운로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두 가지의 이제 그 메뉴 종류가 나옵니다. CentOS 리눅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CentOS 스트림이라고 되는데, 또 이게 또 이걸 스트림 버전에서 또 설명드리기 좀 복잡한데, 스트림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일종의 테스트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게 CentOS가 원래 이제 그, 이 CentOS는 이제 뭐 간단하게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CentOS는요, 레드햇 리눅스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레드햇 현재 뭐 굳이 따진다고 하면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이제 복제, 뭐 이것도 이제 우리가 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복제를 해서 이제 표지만 바꿔서 이제 만든 그런 리눅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커뮤니티 단에서 운영하는 그냥 이제 커뮤니티라는 거 아시죠? 뭐 특정 회사에 속해 있는 건 아니고요. 자유롭게 이제 모여서 하는 이제 그런 형태였는데. 이거를 이제 레드햇에서 인수를 해버립니다. 또이 CentOS 커뮤니티 자체를 또이 레드닉스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내용들이 조금 복잡해졌는데 원래 이제 레드햇 리눅스가 레드 엔터프라이즈가 탄생하는 그 절차들은 보통 이제 페도라 리눅스라는 게 있습니다. 오픈소스 거기에 테스트를 하고 거기에 테스트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제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는 걸 만들어냈고요. 그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등장을 하면 이게 이제 뭐 GPL 라이센스고 자유 소프트웨어의 이제 그런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이제 이 커뮤니티 차원에서 복제해서 만든 게 CentOS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CentOS를 레드에서 인수를 하고요. 또 레드에서 또 IBM이라는 또그 대기업에 또 인수가 돼버리면서 상당히 이런 흐름들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이 CentOS 스트림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CentOS 스트림은 뭐냐면 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단에서 테스트할 수 없는 것들을요. 이 CentOS 리눅스가 엔터프라이즈 레드 엔터프라이즈랑 똑같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테스트할 것들을 뭐 직접 CentOS 스트림이라는 데다 테스트해서 이제 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지금 레드닉스 계열들은 어떻게 탄생이 되냐면 페더라에서 테스트하고 엔터프라이닉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센트럴닉스에서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급 실제 이제 엔터프라이즈급 이제 실무에서 사용된 뭐 기업용 리눅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테스트하기 좀 힘든 것들을 이 CentOS 스트림이라는 버전에다가 테스트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테스트 버전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에서 사용되는 그 환경 그대로 다양한 저 개발 환경 같은 걸 테스트하는 그런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CentOS 스트림이라는 게 현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간략하게 뭐그 정도만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CentOS는 이제 테스트 버전이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 기회 되면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왼쪽에 이제 이 CentOS 리눅스가 이제 버전이 두 개가 있습니다. 8하고 7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이제 여기 보면 이제 8이라고 되어 있고 7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하고 2105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2009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그좀 센스 있으면 아시겠지만 네, 8버전하고 요게 이제 그, 이 버전이 현재 나온 날짜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연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8버전이 있는데, 이 8버전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된 게 2021년 05월이란 뜻이고요. 지금 7버전, 2009란 뜻이 뭐냐면, 2020년 9월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이제 이 나중에 제가 설치하고 보여드릴 건데, 버전으로 따지면 7.9버전입니다. 7버전이 이제 그 9번째 마이너스 릴리즈가 업데이트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 트렌드들이 이 버전을 그냥 뭐 7.9, 7.10, 뭐 이렇게 표기하다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그 뒤에 연월일을 표기하는 형태들을 최근에 뭐 버전 표기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의 버전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CentOS가 이제 8버전, 7버전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리눅스 마스터 같은 경우에 현재 7버전으로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7버전을 다운을 받으셔야 되는데, 아마 다음 차기 버전은 8버전은 안쓸것 같습니다. 왜냐면 8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좀 설명드리기가 좀 복잡한데, 지금 레드 리눅스에서 이제 앞으로 CentOS 리눅스라는 걸 만들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좀 복잡해졌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들에서 이 레드 엔터프라이즈를 이제 복제하는 그런 것들이 뭐 최근에 이제 락키 리눅스라든지 뭐 알마 리눅스 이런 것도 등장하게 됐는데, 지금 뭐이 센트리눅스가 어쨌든 네, 8버전 이후로는 지금 보시면 2021년 12월 31일 오늘 날짜 기준은 이제 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 8버전 서비스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아마 이제 센트리눅스의 사용 빈도는 뭐 거의 뭐그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8버전은 네, 뭐 다른 걸로 이제 대체가 될것 같긴 하고요. 저희는 먼저 7버전을 쓰죠. 7버전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네, 7버전은 2024년 예, 중이죠? 아, 6월 30일까지 현재 서비스를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요 7버전으로 쓰시면 되고요. 대부분 서버 시장에 보면 지금 7버전도 있지만 사실은 네, 6버전 이하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6도 쓰는 데도 많고, CentOS 5버전 쓰는 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7버전으로 좀 많이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마 8버전서부터는 뭐 다른 리눅스로 좀 많이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좀 분위기들은 좀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요 CentOS 리눅스에서 72009를 이제 클릭해서 창 전환하시면 되고요. 저 왼쪽에 보시면 이제 IS 이미지 파일이죠. CD-ROM 이미지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양한 아키텍처를 지원합니다. X86-64가 있고, 그 다음에 ARM 아키텍처용, 그 다음에 IBM 뭐 파워PC 계열도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RM 32도 있고, 그 다음에 i386도 있다라고 보시면, 보통 이제 저희가 쓰는 게 인텔 계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센트위치 초기에는 이 X864가 64비트용입니다. 64비트용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7.5버전인가 4버전인가서부터는 32비트도 지원해요. 물론 이제 필드에서는 32비트는 쓰진 않습니다. 그러나 뭐 동일한 패키지로 뭐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특히 이제 지금 뭐 설치하고자 하는 뭐 노트북이나 PC의 사양들이 좀 오래된 거, 뭐 쉽게 말씀드리면 i5 같은 경우에는 뭐 2014년 이후 뭐 7, 8년 정도 됐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64비트를 지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i386을 다운받으셔서 예, 설치하시면 돼요. 혹시 64비트를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예,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구입하신 것들은 뭐 i3 이후도 지금 다 되거든요. 몇년안 된다, 몇년안된 것들은. 그래서 일단은 64비트를 설치해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버추어박스에 설치를 하실 때 지원되지 않는다라는 메뉴가 나타나면, 네, 32비트도 역시 네, 클릭해서 다운을 받으 32비트로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7버전은 이렇게 다양한 아키텍처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좀 R 패키지는 RPM 패키지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공제 컨테이너형도 있고, 이제 베이그런트 컨테이너는 이제 가상화 중에 이제 도커 같은 컨테이너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베이그런트도 이 버처박스 같은 이런 일종의 가상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이그런트는 이제 X864밖에 지원하지 않는데, 뭐이 컨테이너나 베이그런트 역시 뭐 기회가 되면 다른 영상으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네, 이 X864를 네, 다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접속하면 위에 보시면 이제 네, 보통 이제 접속한 IP 같은 거를 체크를 해서 가까운 이렇게 그 미러링 사이트로 이렇게 유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뭐 많이 유명한 카카오로 쓰는 네이버나 뭐 카이스트 이렇게 예,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뭐 상단에 있으니까 카카오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카카오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EIS 이미지, 시드럼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죠. 다양하게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일단 필요한 거는 맨 위에 거 이걸 다운 받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CentOS 7 언더바 X8, 아니 CentOS 다시 7-X86 언더 64DV 있죠. 요거를 받으시면 됩니다. 약뭐 4.6기가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바이트면. 요거를 받으시면 되고요. 토렌트가 붙는 거 이제 토렌트 시드라고 부르죠. 그거 이제 이그 토렌트 기반으로 다운받을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브리싱이라고 되어 있죠. 용량 꽤 큽니다. 약 거의 뭐 10기가가 되죠. 이거에는 이제 다양한 어떤,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서버 쓰는 건 요걸 쓰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 패키지 외에 뭐 소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많이 쓰지 않는 어떤 이제 그런 패키지도 전부 다 모아놓은 것이 에브리싱입니다. 혹시 뭐 그런 것들을 추가로 필요하시면 에브리싱 하는데, 뭐 기본 서버 패키지는 이첫 번째 장약 4기, 4점 몇, 한 5, 6기가 정도 되는 요 이미지 파일로 충분하기 때문에 첫 번째 것만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요 에브리싱 버전을 다운받기 위한 토렌트 시드라고 보시면 되고, 자, 미니멀 최소 수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솔치용. 야, 보통 한 1기가 정도 되죠, 지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최솔치용 시드. 그 다음에 넷인스톨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설치를 할때 필요한, 요건 대략 좀한 600메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요걸 다운받기 위한 토렌트가 붙는 건, 그 토렌트에서 기반으로 찾을 때 쓰는 시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체크섬 값들, 요런 것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자, 한 가지 더요. 만약에 64비트를 이제 지원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 예, 그럼 30비트를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30비트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예, 다시 요 메인필에 다운로드 클릭을 하시게 되면, 네, 센터에 7 클릭을 하시고요. 예, i3800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i3860은 네, 뭐 애석하게 밀러링 사이트에서 30비트는 국내 사이트에서는 지금 네, 지원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뭐 일본이나 뭐 이렇게 아니면 이제 뭐 중국이나 이렇게 좀 가까운 데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뭐 일본을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본을 클릭하게 되면 애석하게 이제 32비트용은 에브리싱밖에 없습니다. 예, 여기 보면 예, 뭐약 7.7기가라고 나오죠. 예, 이거를 좀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굉장히 용량이 큰데 이 32비트용은 일종의 뭐 테스트형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서버로 쓰기는 조금, 네,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그냥 에브리싱으로만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요 다운받으시면 영역이 깨끗한 거 아시면 되고, 저희는 다시, 네, 여기 64비트로. 대부분 아마, 뭐, 또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컴퓨터를 구입하신 경우에는 대부분 64비트를 지원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클릭을 하시고, 예, 다시 뭐 가까운 사이트 뭐 카카오 가겠습니다. 카카오를 클릭을 하시고 요겁니다. CentOS 다시 빼기 예, 다시죠. 예, 다시 7-X864 언더바 예, DVD 다시 2009 IS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 예, 그러면 네, 다운로드가 되죠. 네, 좀 네, 시간이 조금 네, 오래 걸릴 것 같죠. 예. 자, 그래서 네, 그러면, 네, 또 시간이 또 낭비가 되실 것 같기 때문에, 네, 영상을 네, 끊고, 네, 제가 다운로드 완료가 되면, 네, 그 다음 이어서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